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겨울만 되면 힘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샤워할 때 너무 춥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바툼 붙이는 욕실 난방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타공 없이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 제품이고요. 에열 없이 1초 만에 복사열 전달로 순간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바툼 욕실 난방기는 꼭 욕실이 아니더라도 베란다, 실내 정원, 공중화장실, 침실 등등 디자인이 예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난방기랍니다. 리모컨도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신랑이 아침에 샤워할 때 많이 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일찍 일어나서 타이머 기능으로 타이머를 맞춰놔요. 물론 기계에서 바로 조작도 가능하답니다. 하나만 켜도 바로 따뜻함이 느껴져요. 국내 최초 특허받은 완전 방수 욕실 난방기 그럼 설치해 볼까요? 먼저 종이틀을 이용해서 설치할 곳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희 신랑은 연필로 살짝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 거리판에 특수분들을 발라준 다음 자리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강력본드는 KCL에서 검증된 200kg 하중 테스트를 획득한 본드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벽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욕실 벽 손상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걸 수 있다는 점도 바툼 붙이는 욕실 난방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리판을 붙인 다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꼭 48시간이 만 2일이 지난 뒤에 설치하셔야 해요. 저희도 강력본드를 발라놓고 이틀 완전 건조한 다음에 바툼 붙이는 욕실 난방기를 설치했답니다. 거리판에 맞게 걸어만 주면 설치 끝. 전원선도 5m나 되기 때문에 멀티탭을 연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신랑이 설치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태양광과 유사한 복사열 난방으로 단 1초 만에 예열 없는 1초 난방으로 열 효율이 우수한 골드램프 채택으로 빠르게 욕실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바툼 붙이는 욕실 난방기. 상황에 맞게 하나씩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좌우로 방향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그러면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봐야겠죠? 처음 바툼 난방기를 켜기 전에는 욕실 온도가 19도였어요. 조금 있으니 21.9도에서 29.5도로 올라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